우리가 그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런 적이 있어요. 너 엄마 말 들어.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거야. 너 아빠 말 들어. 자, 이제 마지막이야. 한번더 그럼 혼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한번 제발 더한 다음에 혼나라. 가요. 근데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녀를 향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혼나지 않고, 그리고 잘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길 바래 라고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경고니까 여기까지만 안 지키면 아싸. 넌 이제 나한테 죽었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때는요. 그런 마음으로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보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어떻게라도 했으면 좋겠어. 마지막인데 돌아왔으면 좋겠어? 이게 했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그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시대상, 어떤 시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냐면, 여호야김 시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이야, 세 번째를 어떻게 외쳤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레미야한테요. 요시아 왕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기록을 해서 남기라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3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야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아가 왕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나라에 대해 너에게 한 모든 말을 기록하여라. 혹시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는 모든 재앙을 들으면 악한 짓을 멈추고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 왜 이래? 지금 몇 번째야? 이제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요, 성전을 막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하도 이상한 예언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보기에 아, 얘 출입을 금했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둬놨거나 뭐 이랬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당시에 서기관이었었던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서기관을 불러서요.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적게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서 7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불러주었고 바룩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 뒤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갇혀 지내는 형편이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갈 수가 없다.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서 성전 출입이 제한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라. 백성이 금식하는 날에 성전으로 가서 유다 여러 마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기도하고 악한 짓을 멈출지도 모른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향해 말씀하신 진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살살 때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어떻게 긍휼을 베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지 않을 기회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다 쓸어버리지 않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바룩은 그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성전에서요, 그거를 쫙 읽어요. 근데 그때 요시야 시절에 서기관이었던 사반 있잖아요. 사반의 이번엔 손자입니다. 손자 미가야가 그 두루마리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딱 찔림이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11절이에요.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책에 적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신하들한테 바룩이 자신에게 읽어줬던 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렇다고. 예레미야 36장 16절이에요. 두루마리에 적힌 말들을 다 듣고 난 신하들이 놀라서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왕에게 꼭 전해야 되겠소. 신하들이 물어봐요. 이거 누가 적은 거냐? 이거 누가 이렇게 불러준 걸쓴 거냐? 예레미야 3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서 받아 적었소?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적은 것이오? 바룩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모든 말씀을 나는 먹으로 이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혹시나 이 일로 인하여서 이것이 공론화가 되고 문제가 되면 바룩하고 예레미야가 다 죽을까봐 너네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곳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신하들은 여호야김에게 찾아갑니다. 그 여호야김에게 이 얘기를 하나하나씩 해주고 시작해요.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이에요.
그때는 아홉째 달이어서 여호야김 왕은 겨울 별궁에 거주하고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시다 중에서요. 여후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왕 앞에서요. 이 두루마기를요. 감명을 받아서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야김이요. 반응을 정말 놀랍게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단씩 읽을 때마다 왕은 서기관의 칼로 두루마리를 베어내더니 난로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왕은 두루마리 전체를 난로불에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신하들은 두루마기에 적힌 모든 말씀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고 슬퍼하는 표시로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여호야김 왕에게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으나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은 왕자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보내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겨주셨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다시 다 쓰라고 합니다. 예레미야한테요. 다시 다 쓰고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36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 두루마리를 태우고 어찌하여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 왕이 이 땅에 쳐들어와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적었느냐.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바벨로니아 왕이 이 땅의 사람과 짐승을 모두 없애버릴 것이라고 말하였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관해 말하노라. 여호야김의 자손은 다윗의 보좌에 앉지 못할 것이다. 여호야김이 죽으면 그 시체는 땅에 버려져 낮에 뜨거운 햇볕과 밤에 차가운 서리를 그대로 맞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여호야김과 그의 자녀에게 벌을 내리겠고 그의 종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그들이 악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경고한 대로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에게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그것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요. 마침내 바벨론이 다시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의 한판 대결을 하기 위해 출격을 하였습니다. 느고 이세와 바벨론의 새로운 왕, 집권차에 접어든 느부갓네살의 한판 대결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2대 왕입니다. 갈그미스 2차 전투가 기원전 605년도에 일어납니다. 609년도에 이은 두 번째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느고 2세는 대패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1차랑 다르게 무기돌이 그냥 훅 지나서 올라갑니다. 애굽이요. 왜입니까? 어차피 친 뭐예요? 이집트이기 때문에 여호야김이 가세요 형님 하면서 쭉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붙었는데 그냥 완전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의 국경까지 갑니다. 거의 국경 근처까지.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어디에 속한 겁니까? 당연히 바벨론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은요. 바벨론의 심판대 위에 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곧장 유다로 쳐들어왔고요. 유다 땅에 있었던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은 느부갓네살을 맞설 힘이 없었기 때문에요. 붙잡혀 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1차 기원전 605년도 바벨론 유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1차 포로가 605년도예요. 보시면 여호야김 3년차라고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고량을 채워서 하는데 이때 누가 가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신학자들에게서 보입니다. 왜냐면 돌아온 다음에 정신을 이제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배신하거든요. 누구를요? 바벨론을요. 근데 바벨론을 왜 이렇게 그런 배신을 하냐? 그냥 잘 지키고 순순히 따라가면 될 걸 갖다가 이유가 뭐냐면 이때 어떤 게 있냐면 문화가 이미 바벨론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신하들 자체가 이권과 정권에 있어갖고 친이집트계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갖고 이거를 바벨론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가고 여호야김은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1차 포로가 형성이 됩니다.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떡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떡해요? 너 내가 세 번 불렀다. 이제 마지막이다. 두 번 불렀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읽게 한 거예요. 여우디를 통해서요. 내용을 쫙 읽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여우야김 어떻게 합니까? 쓱쓱쓱 썰어서 다 태워요.
그거에 대한 결과는요, 쇠사슬을 묶어서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게 결국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바벨론의 포로기의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한 번 더 시간을 좀 주고 싶다. 내가 너한테 이제 마지막 시간을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한 번 더 신호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계속해서 신호를 보낸 게 있었어요. 어떤 신호를 보냈냐면, 너 돈 그만 벌어라. 이제는 사업하는 일들 전면에 나서서 막 예전처럼 막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계속해서 신호를 여러 번 줬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쳐들어와야죠. 그러더니 세상에 의해서 그 사업이 잘 접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놓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자. 이제 그거는 그만하자.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쓱 찢어서 다 태우죠. 다 없어졌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써라 예레미야야. 그리고 전달해라. 우리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그게 결국 죽음이 아닙니다. 여호야김을 더 잘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그런 거예요.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을 느끼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채꾼의 협박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마치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협박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말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며 징계를 덜어주고 마지막 자비와 긍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두루마기를 여호야김 앞에서 잃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음에도 여호야김과 그 백성들은 것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고 깨달아 돌아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종적인 심판 때에서 가장 강한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